시험과 유혹이 날 찾아와도 주 말씀으로 우린 승리하네. 넘어지고 지쳐 쓰러져도 주 함께 하시니 우린 승리하네. 3월 17일 금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아브넬. 본문 사무엘하 3장. 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괴벌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음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십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은 스스로 왕처럼 행세합니다. 그가 실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권자 아브넬과 왕인 이스보셋은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찾아와 엎드립니다. 요압이 아브넬이 무사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서운케 생각합니다. 그는 피해 보수자도 억제할 수 없는 도피성인 헤브론 성 내에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윗이 요압을 책망하고 적이었던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아브넬을 위해 울 수 있습니까? 그는 적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총명한 아사엘을 죽인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윗의 행위를 의롭게 봅니다. 특히 백성들은 애곡하는 다윗을 보고 위대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결코 사사로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다윗, 비록 적장이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다윗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사로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편애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내 감정의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압니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과 그 말씀 우선으로 사는 것입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내 감정은 공과 사를 구분합니까? 금주 암송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3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니 그 강하신 권세 true.